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는 모두 상승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었지만 미국 모닝컨설트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21%, 부정 지난주와 동일한 7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찌 된 건가요? 뭐 떡상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모닝컨설트 조사는 긍정 21%. 뚱 베프 기시다 또한 지지율이 또 떨어지며 긍정 16%가 나왔습니다. 한국 일본 두 정상의 지지율이 딱 달라붙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 또한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살아남는 방법은 언론 통제뿐이 없었나 봅니다. 정말 이런 중요한 기사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이 정말 통제가 된 것 같습니다. 5일 전 미국 간 윤통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기시다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학생들이 모여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하고는 절대로 동맹 안 돼!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겁먹은 윤통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조용히 후문으로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사가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것이죠. 외국인도 보이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죠. 자, 여기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에 맞춰서 오기로 했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먼저 와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 행사장 정문으로 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출입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몰려 있어 길 건너편 여기 지금 여러분들 마주 보는 쪽에 기자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 저 10번 여기 10번 써 있잖아요. 다운인가 10번지라고 10번지로 가야 되는데 지나쳤다는 말이죠. 카메라 다 들고 그러면 통상적인 사람이면 자 의전 폭망 아닙니까 이거? 야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김건희가 없으니까 여기를 못 찾아요. 상상할 수 있나요? 기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 여기를. 네. 여기로 들어가면 돼. 아니 문이 이거 하나인데 지금. 하나야. 뭐 창문으로 들어갈 리는 없잖아. 그리고 요 문에서 뭐 총리가 여드 카페까지 깔려 있는데. 뉴스에서 맨날 봤던 문이잖아. 아, 들어오라고 카페트도 깔아놨네. 그리고 여기 카페트도 있고. 근데 이거를 못 찾아. 사전에 의전이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분명 알려줬을 건데 여길 지나칩니다. 이거 정말 의전 실패 아닙니까? 처음 봤대요. 뭐요? 보세요. 사진 그때 사진 찍는 것 봐.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네. 아, 씨, 좀 빨리. 갔다가 모노크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아니야, 봐봐, 봐봐, 봐봐. 웬디스코야. 그때, 아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기자가 그런 거. 기자가 한 말이야. 쟤 어디가? 기자들이. 쟤 어디가? Where's he going? 아빠 어디가 지금 바로 날린 거 아닙니까? Where's he going? 같은 게. 야, 저 새끼 어디가? 이거는 그냥 제가 네. 윤석열을 폄훼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저 마우트가 그건 거야. 아. Where's he going? 아 거의 점호 역 무시 그럼. 야, 저 새끼 어디가? Where's he going? 뭐 새끼는 바로... 굳이 안 나타나더라도 쟤 어디가 정도는 해석이 되잖아요. 쟤 뭐야 이런 느낌이네. 막 비웃죠. 막 킥킥거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네, 이제 얼굴이 이제 빨개집니다. 자, 정장 CF였어? 아직도 안 나와. 보통 사람이면 살짝 지나갔다가 빨리 돌아오잖아. 안 나와. 어, 저기 앞쪽에 계시네. 자, 이제 보좌관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 아, 이쪽이야? 요런 상황인데. 그럼 뭐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진짜 쪽팔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작이 아니야. 이게, 아마 그 이게 시작이야. 영어 못 알아들어. 방금 This is way sir라고 샀죠? 어, 여기입니다. 라고. 라고 이제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 의정부정한이 없는 공백이 크네요. 아니야, 의정부정한이 아니라. 안 알려줬으면 지금도 걷고 있었어. 계속 걷고 있어. 어? 지금 항상 목소리 나고 은석이 목소리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대단히 오랫동안 프레임 아웃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갔길래 저렇게 오래 걸렸나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절묘하게 접혔는데 이제 접수하러 들어가는 건데 같아요. 네, 이제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면서 또 사단이 벌어집니다. 여기입니다. 총리 내외 악수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수만 번 봤잖아 우리가 저 앞에 찍는 거. 그냥 들어갑니다. 보세요. 수낙 총리인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들어가면 사진 찍어야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제 안 들어갈게. 헤헤이, 사진 찍어야지. 아, 정답. 얘가 총리인 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문 열어주는 애로 생각했던 거야. 그냥 영국이니까 총리 바뀐 줄 백인이 나올 줄 알았나? 나는 이거 어제 집사인 줄 알았나 보다. 황세자 버틀런 줄 알았던 거야. 황세자 그 와이프랑 사진 찍었잖아 김건희가. 열린 문 열고 문 닫고 나가려고 했던 거. 여기야? 저쪽 멀리 잠깐만. 이 앞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비어 있는데 저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데로 간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없네. 여기에도 뭐가 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레드 카페 여기만 깔려 있는데. 텅 빈 골목 끝으로 간 거야.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이건 설명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당연히. 저기 아무 데도 없는데 간 거라니까. 너무 비어 있잖아. 아니 진짜. 이거를 그리고 왜 누가 미리 안 알려줬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